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직도 그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아, 의대, 법대 거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실제 그 믿음이 굉장히 탄탄해요. 부모님 마음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이제 시제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인간의 노동 환경이 정립이 될 겁니다. 새 시대에는 전문직에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MBA 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들은 인간처럼 뭔가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바라는데 기존에 있던 만약에 알파고다 또는 뭐 체스 뒀던 IBM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인간이 물론 체스도 두고 바둑도 두고 길도 찾고 하지만은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나는 바둑기사가 아니고 나한테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직종이건 간에 거의 모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게 자기 업의 일부에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얘가 잘하는 거예요. 즉 기존의 인공지능 외국에 있는 신기한 문물 같았던 거라고 하면 지금 나온 요 챗GPT는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이거 훨씬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얘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얘를 사람처럼 자꾸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당연히 얘는 의식도 없고 감정도 없는 건데 대화형이다 보니까는 인간의 말투를 쓰다 보니까는 인간처럼 대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심각하고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뭔가 좋아지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관계를 통해서 뭔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경우가 나타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GPT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이나 진로와 관련된 걸 물어보는 아이들이 이미 3분의 2 가까이 됐고 벨기에에서는 2023년 봄에 GPT-J라고 하는 챗봇하고 대화하다가 자살을 했던 성인 남성도 나타난 상태입니다. 현재. 인간이 스마트폰 쓰면서 안 좋아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화번호. 여러분 혹시 친구나 가족분들 전화번호 몇 개까지 외우시나? 다섯 개 넘게 외우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뭐 당구장, 중국집, 학교 과사 한 열 개는 다 외우고 다녔어요. 암기력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인간의 길 찾는 능력은 퇴화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건데 반면에 그 외에 또 다양한 활동에서 좋아진 것도 있죠. 이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를 통해서 뭔가 형질이 바뀌는 거고 이 바뀐 형질은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얘처럼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안 좋아지는 게 정신적으로 있고요. 신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단순한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패널 너무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곳곳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직접 가지 않고도 창을 통해서 세상하고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동을 하는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먼 거리를 더 안 가고 오히려 좁은 거리 내에서는 슬리퍼 신고 잘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술이란 건 삶을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그게 뭐 1년 후 2년 후도 아니고 올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스위스에 있는 오스트롱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발표하는 그리 비싼 제품도 아니에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현재 예약 판매 중인데 안경이에요. 뭐 손도 없는 착용하는 안경 배터리 충전에 쓰는 안경인데 얘가 눈앞에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들리면 자동으로 캡션으로 번역을 해줘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인간의 짓던 능력을 얘가 더 텀봐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타이핑을 하고 텍스트를 보는 이 환경을 인공지능으로 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시권을 높여주고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더 나타날 겁니다. 모든 직업은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포춘에서 발표했다 뭐 발표했다라고 해서 사라질 직업 30위, 종속할 직업 30위 이걸 뽑아서 보시는데 이게 아주 당분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과거에 계속 직업이 사라져 왔거든요. 이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직업이야? 옛날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동식 변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봉틀 나오기 전에 다 수작업으로 했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헤드라이트 기능 건 사람이 했어요. 등불 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직업이죠. 다 사라졌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인간의 노동 환경이 정립이 될 겁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기업들이 저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뭐 대규모로 상담하는 직군들 있죠. 뭐 콜센터나 또는 대규모 마케터들 그런 분들 또는 어떤 정보나 물건을 서칭을 해가지고 구조화시키는 거. 좀 표현이 어려웠지만 일례로 이걸 MD라고 하죠. 유통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을 보게 되면 업무의 특성이 있어요. 일이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하는 매뉴얼이 표준화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직군에서 근무하시는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수준 높은 편이에요. 이러니까 스트레스 수준 높은 거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하니까 기계로 대체하면 원가가 낮아지고요.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체가 빨리 일어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직도 그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인데 의대, 법대 거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 그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도 그런 쪽 공부하는 건 제가 약간 반대했어요. 그렇다고 제 뜻대로 저희 아이가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물어봤을 때 아빠 생각은 그렇진 않아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뭐냐 이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뭔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전문 직종은 시대의 변화량이 적을 때 통용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도 막 흔들리고 스타트업 요동치고 있는데 전문 직종은 단단한 반석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도 여기 올라가면 좋겠어. 근데 이제 시대가 이 반석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문직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한 번이 깨져버린 순간 다른 직종에 응용하거나 접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사직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안 하게 되면 당장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 새 시대에는 저는 특정한 전문직의 뾰족한 뭔가 자기에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세상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적응 능력,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 능력,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얘기 있어요. 김밥천국이나 동네 중국집 메뉴판을 보여주고서 골라봐 이래요, 제가. 학생들이 잘 못 골라요, 이거를. 그냥 주로 중국집에서 뭐 먹을래 하면 볶음밥, 짜장, 뭐 짬뽕, 요것만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메뉴 중에 맛있는 것도 꽤 있는데 비싸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안 먹어보게 되면 새로운 거 젓가락대는 걸 두려워합니다. 즉 저는 도전이나 적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시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아 이때는 이 모습이 맞고 저 모습이 맞고 학습이 돼요. 그러면 더 큰 변화를 요구한 상황에서도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전문 직종만 해도 변화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나를 모양을 바꿔서 여기 끼운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잘 못해요. 몸이 굳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변화, 좀 쉽게 말하면 안 해봤던 취미,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재미삼아 툭툭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교수니까 솔직한 말씀인데 제가 올해 교수 생활 17년 차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나 사실 테마가 엄청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그나마 신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제는 바뀌는데 학교의 물리적인 구조나 행정 방식이나 가르치는 방식은 사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바뀌지 않고 있는 지금 버전의 대학과 교수는 사라질 거고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일반적인 지식은 수많은 인공지능 어떤 매체나 또는 지금 시점에서 개발되고 있는 튜터들을 통해서 더 빠르고 비용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걸 기계한테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수자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권에서도 몇 가지의 좀 존재 의미가 있죠. 일단 뭐 지식을 전달하고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도 보게 되면 후광 효과가 있죠. 어느 대학 나왔다 후광 효과가 있고 또 대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막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인증 제도 같은 게 있는 거죠. 취업하려고 하면 대학 졸업장 필요하고. 근데 이런 기능이 이미 많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죠. 구글을 비롯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해외 MOOC 플랫폼에서 어떤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 갖고 오게 되면 이거 자체 인증해줄게. 이게 더 웬만한 대학 졸업장보다 인증력이 높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앱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학 내에서보다 더 넓고 더 끈끈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이미. 근데 이런 게 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가속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존재 이유가 대학의 생존을 지탱해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인간을 기계하고 또는 다른 뭐 동물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 누가 지배관계에 있다 이걸 따져보는데 이 프라임을 다 지워버리고 도대체 우주 또는 좀 더 좁혀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깊게 탐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집필했던 초일간 책의 마지막 부분, 제가 짧은 소설 하나 놓았는데 인류가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은 인류한테 더 선택을 종용하는 꿈이에요. 거대한 인공지능 기계한테 인류를 의탁할 건지 아니면 모든 기계를 다 사라지게끔 한 다음에 원시로 돌아갈 건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터미네이터 세계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고 그 끝에는 어떤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인류의 삶이 어떤 반복적인 노동이나 감정 소모가 큰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서 인간이 원시 시대에 꿈꿨던 자유로움과 잠깐 잊고 있었던 진정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시대로 오히려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했던 건 일반적인 두 가지 갈래길이긴 해요. 그럼 왜 저는 따뜻한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늘 두 갈래길이 있는데 우리는 따뜻한 길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류를 하나의 영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나 게임에 나오는 영웅은 늘 양면성이 있죠. 실패와 성공. 하지만 이걸 조금씩 극복을 해나가면서 끝내 상처도 조금 있지만 큰 성공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저는 인류의 여태까지 삶이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너무 실패할 거 어두운 걸 크게 보고 움츠들기보다는 밝은 면과 성공할 가능성을 놓고서 뛰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인류가 살아갈 영웅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정말 애타게 원하는 존재예요.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설정이긴 한데 지구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인류가 전멸했어요. 근데 당신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질문에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 던져주면 많은 학생이 이 얘기를 해요. 혹시 지구에 딴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나이가 좀 있으신 학생분은 뭐 이렇게 무선통신 같은 걸 찾아보겠다. 옛날 전파. 젊은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나 막 뒤져보겠다고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찾는 게 또 반려동물 찾아요. 막 동물. 식물.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뭐 갈증이 나면은 글을 쓰겠대요. 그럼 언젠가 나타날 후손들이나 외계 생명체가 왔을 때 인류의 마지막을 전달해주고 싶대요. 이 모든 게 결국 관계인 거죠. 인간은 관계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지만 관계는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어려운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술은 여기에 들어간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매개체. 우리가 특히 한국의 나이가 많은 남성들끼리 너 오늘 뭐 멋있다. 보고서 잘 썼다.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안 되게끔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들어가면 누군가 좋은 일 있을 때 좋아요. 어떤 정말 축하합니다. 남겨주잖아요. 하나의 애가 그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메시지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전 기술은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에서 100세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대수명이. 여러분도 100세, 자녀도 100세, 여러분의 부모님도 100세. 대부분 이 상황에서 약간 움츠러졌을 거예요. 나도 100세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100년을 지금보다 더 사신다고 하게 되면 부모님이 오래 살아서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또는 뭐 경제력, 머리가 복잡하실 건데 이미 가끔씩 그런 거 다큐에서 나오죠. 자녀분이 90세, 부모님이 112세 뭐 이런 거. 그런 관계를 보면 사실 거의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근데 옛날에 인류의 수명이 60일 때는 이런 씬은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 십몇 년 공부하고 20몇 년 일하고 10몇 년 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늘상 가족에서의 모습은 자녀는 공부하는 부모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역전되기 시작한 게 최근에 굉장히 많죠. 40대의 자녀가 직장 다니고 60대의 부모는 은퇴한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고 있어요. 재취업하려고. 일하고 공부하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의 역할도 이제 수평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모하고요 자식분들 관계는 동반자 동료의 관계로 점점 더 넘어갈 겁니다. 이미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녀였고 부모님 있었을 때 옛날 요 모델하고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관계를 보게 되면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겠지만 많이 바뀌었죠. 더 빠르게 많이 수평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업무에 사실 대부분이 의사소통 업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던 걸 정리를 열심히 하고 전달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리하는 업무의 일부가 AI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정리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올 게 이걸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보고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도 AI 도움받아서 했고 보고를 내가 갖고 가서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보고도 AI한테 의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가능할까 생각하는 게 몸을 쓰는 부분이죠. 지금 사실 머리 쓰는 부분만 지능만 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기계들은 기초적인 지능만 들어가 있어서 아직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사람들이 뭔가 분노해서 복수운전하려고 하거나 술 마시고서 운전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만약에 차가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감정상태나 신체상태가 아니야 라고 해서 차의 시동이 안 걸리게끔 한다거나 속도 제한을 걸어버려. 그럼 사실 굉장히 안전해질 거예요. 즉 이 지능이란 문제는 인간의 지능을 외지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소통하는 많은 플랫폼이
개인이나 어떤 기기들도 지능을 더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거는 로봇. 나는 여기 있고, 뭐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장애가 있거나 출산휴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원격지에 있는 로봇에 지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부족한 걸 내가 처리해. 이거 SF 같지만 여러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서 작년부터 편의점에 야간 근로자를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를 시작했고요. 근데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만 한 2% 정도 사람이 개입이 돼서 처리하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처리 이론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델에 대한 하나의 틀이 있는데 시스템 1, 시스템 2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여러분들도 운전 배우실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주차하려고 하면 뭐 몇 각도를 90도 틀고 사이드 미러에 어디가 보일 때 하라고. 근데 지금 그거 동료분이 운전 배우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야 이거 본능이지 이거 뭐 그런 게 있어. 바로 이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할 때는 지식을 시스템 1이 아닌 2로 해요. 2는 뭐냐 하면 논리적이고 사고가 많이 들어가는 머리 프로세스가 하는 구조예요. 근데 시스템 1은 뭐냐 하면 직관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운전이라는 건 처음에 시스템 2를 가동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시스템 1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닌 건 아니죠. 즉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확장된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 2에 관장된 일을 계속 대신해주면서 누구는 불편해하기도 하고 누구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기계들은 마치 시스템 1처럼 자동화돼서 막 처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거예요. 그럼 결국 시스템 2를 통해서 얘가 처리해주는 고도화된 많은 정보들을 더 객관적이고 거시적이고 심도 있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로 남을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의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역량을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깊게 사고하는 능력.